먼저 제시된 심볼 등록을 위해 토마토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엘리트를 도큐먼트 클릭합니다. 20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고 색상은 구별되는 이미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캐릭터 얼굴 모양을 만들 텐데요. 하단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하고 이쪽에 앵커 포인트도 아래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모양을 만든 후에 Alt를 누르고 상단 앵커 포인트 양옆에 있는 선들을 그림과 같이 대칭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얼굴 형태를 만들었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크게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면은 없음, 테두리는 흰색으로 지정한 후에 트럭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바탕색과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는 색상을 넣어서 뒤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걸어서 컨트롤 E를 눌러서 락을 걸어주겠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좌우 대칭형에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한쪽만을 먼저 완성을 해줄 텐데요. 그러면 안쪽에 정원을 그림과 같이 키가 다른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제시된 컬러를 부여해 주시고요.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크게 합쳐서 그리겠습니다. 두 개의 원이 겹쳐지도록 배치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고요. 있는 입 모양을 위해서 두 개의 원을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모양을 정리합니다. 테두리는 앞부분을 지정하고 면색은 흰색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로 모양을 바꿔 그려볼 텐데요. 그다음에 오브젝트를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용도 컬러, 영 컬러, 시스 Y 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전환한 후에 선으로 전환할 때는 스톱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로 곡선의 모양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아쿠트를 이용해서 드래그하여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3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엘리트로 정원을 그리고 명 컬러로 배치를 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팔 모양과 다리 모양도 그림과 같이
문제를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고요. 테두리 활성만 있는 상태로 흰색 입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원피스 형태를 그려서 돈처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좌우 대칭을 수리한 오브젝트는 다 완성이 됐는데요. 셀렉션 툴로 대칭할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고 그림처럼 클릭하여 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Reflect 툴을 선택한 후에 스마트 캐릭터 중앙에 클릭하고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주면 반듯하게 대칭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중간 같은 부분의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하고요. 중간을 채우는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오브젝트에 블렌드를 이용하는 쉽겠죠? 블렌드 메이커를 클릭하여 블렌드를 적용하고 중간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2를 더블 클릭하고 탭을 2로 지정하여 완료합니다. 그리고 블렌드의 익스텐드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받침 부분을 만들 거예요. 얼굴과 어깨 사이에 지금 완성된 오브젝트가 상하로 뒤집힌 상태로 확대된 오브젝트를 배치하겠습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50을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리플렉트 툴로 얼굴 중앙 부분을 클릭하고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배열을 맞춰주기 위해서 Orange 프린트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요. 그림자 같이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녹색 계열의 오브젝트를 다 선택한 후에 샌드백 백으로 위로 보내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회색의 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회색의 사각형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맞춰주고 패턴으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심볼 채널에 가서 이 심볼을 클릭하고 그래픽에 지정한 후에 스마트라고 입력을 한 후에 패턴 등록을, 심볼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는요, 바로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정답에 보시면 토마토의 단면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 단면을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연결해서 바로 제작을 해볼 텐데요. 만들어서 이제 중복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심볼로 등록된 오브젝트는요, 항상 우리가 삭제를 했지만, 재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놨을 때는 속성을 바꿔줘야 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심볼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상태인 Quick Link to 심볼이 떠 있습니다. 클릭하여 심볼의 연결을 끊어주셔야지만, 독자적으로 오브젝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오브젝트는 먼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언그룹으로 그룹 해제를 하고요. 상단에 과육 부분만 남도록 하단 오브젝트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삭제하고요. 이 모양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Y를 눌러서 아웃라인 외곽선, 윤곽선 보기를 하면 더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 색상을 정해서 화면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투명으로 해주고 색상이요. 암투스 알파스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요. 네, 여기에서도 토마토 안쪽 면에 단면을 좌우 대칭으로 완료를 할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해서 눈과 같이 단면을 통과하는 사선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색상만 구별되도록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다른 정원이 여기에 배치되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색상은 글씨 컬러대로 지정을 하고요. 명 컬러만 별을 해서 그리고 이번 단계 크기를 쉽게 만들기 위해선 브랜드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일로 정해서 그림처럼 작업을 하면 크기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원을 그림과 같이 배치할 수 있겠죠? 블렌더를 적용한 경우는 반드시 블렌더의 익스텐드로 확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배치를 했고요. 이제 사선과 함께 컨트롤을 눌러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단면을 클릭한 후 Alt와 Shift를 눌러서 각각의 좌우 대칭 형태가 되도록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면과 그게 사선을 선택한 후 Pathfinder의 Divide를 클릭하여 면을 분할해줍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하여 가운데 부분, 불필요한 부분의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주고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이렇게 면이 보이는 상태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스마트의 단면을 만들고요. 바깥쪽 단면을 선택한 후에 그라덴트를 적용을 하겠는데요. 리니어로 적용해 주시고요. 엔드는 왼쪽의 컬러 탭은 더블 클릭해서 CMYK가 각각 상태를 만들고 중앙에 빈 공간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흰색을 그리고 오른쪽도 동일한 색상을 지정하여야 되겠죠. 이런 경우 같은 색상의 컬러 탭은요, Alt 누르고 드래그 하여 그림처럼 배치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마토 완성된 토마토 미니 Ctrl G를 눌러 그룹을 설정해 놓으면 투 작업이 자유롭겠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만들 텐데요. 먼저 메쉬를 적용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의 위치에 클릭하여 10297에 사각형을 그리고 M80, Y90의 면 색상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메쉬 툴을 선택하고 그림처럼 클릭하여서 메쉬의 포인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Y80을, 왼쪽 상단은 C20, Y10 색상을 각각 적용한 후에 눈과 같이 핸들을 조정하여 글씨를 곡선형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메쉬의 조정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린 후 블렌더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같이 컨트롤을 이용해서 오픈된 색들을 그려줍니다. 크롭의 색상 M50, Y100. 크롭의 두께는 5포인트를 지정해서 위쪽에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은 흰색의 1포인트 선을 그렸습니다. 두 개의 선을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지정한 후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옵션에서 탭은 17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오피스피를 조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시를 클릭한 후에 80%로 오피스피는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가 적용된 원을 그릴 텐데요. 엘리프트를 선택한 후에 상단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브러쉬 아티스트의 아티스트 언더바 인크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캘리그래피 1이라고 하는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140mm의 정원을 그려서 오른쪽 하단에 눈과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색은 C50, Y100을 지정하고요. 테두리는 CNYK 각각 50, 70, 80, 70을 지정합니다. 크롭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테두리에 브러쉬가 적용된 정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뒤진답의 글 상태가 되도록 나머지 오브젝트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릭한 후에 그림이 110mm인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브러쉬 속성 업되려면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면 편리하게 조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면 컬러를 흰색으로 주고 테두리 없음 해주고요. 이 정원하고 겹쳐서
좀 정해드립니다. Alt와 Shift를 누르고 그냥 센터에서부터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화면을 그려줍니다. 다음 N 대신 Y 80을 0 칼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펜툴을 사용해서 달걀 모양을 그림과 같이 그려주십시오. 흰자의 부분은 금박 같이 그린 후에 명색은 흰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을 이용해서 노른자 부분을 선택해서 그리고 M 40, Y 100을 지정합니다. 노른자 위에 음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펜슬로 그린 후에 왼쪽은 흰색을, 오른쪽 아래는 M 70, Y 100을 0 칼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태를 완성을 했고요. 아까 전에 완성했던 스마트의 단면을 배치를 합니다. 아까 그려놨으므로 뒤에 있겠죠? 컨트롤 알트, 컨트롤 시프트와 오른쪽 대각을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을 다시 클릭해서 250%를 유니폼에 입력한 후 OK를 눌러 확대를 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다시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도로 회전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케일을 다시 클릭해서 유니폼 70을 입력하여 카트를 눌러 축소 복단 후에 왼쪽에 위치하고 조절점에 오서리 밖을 드래그하여 눈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배치된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들 클릭해서 확대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스키를 누르고 모드로 전환을 하면 되겠고요. 안쪽에 작은 정원을 선택해서 입체감이 있도록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그랍쉐도우를 클릭하고요. X, Offset, E, Y, E 블러를 1을 입력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하단에 검색 창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배치하고 불투명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둘러 배치 매트 하단을 클릭합니다. 위치는 50, 화이트는 14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리고요. 이때 앞서 적용한 그랍 섀도우가 그대로 적용된 상태입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그랍 섀도우 효과를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은 50, Y10을 지정합니다.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가 둥근 사각형을 오른쪽에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둥근 정도는 그래도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방향키 위와 아래를 눌러서 지정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프레퍼런스 50%를 적용하여 아래 오브젝트가 비치도록 배치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사각형을 다시 컨트롤 눌러서 선택한 후에 축소된 복사각을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한 후에 마이너스 2mm를 입력하여 양 칼라를 흰색으로 적용하고 배치는 100으로 지정하여 불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만들어 놓은 symbol을 적용할 텐데요. 이걸 스퀘어 툴로 반대쪽으로 계속 곁들이고 있습니다. 심볼에 가서 등록된 심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글씨 개수만큼만 화면에 클릭하여 레이아웃과 유사하게 심볼의 인스턴스를 뿌려줍니다. 그다음 심볼 사이즈와 스피너, 심볼 스테이너 툴들을 이용해서 글씨 레이아웃에 최대한 유사하게끔 배치를 해주면 색상은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유사한 색상을 클릭하고 심볼의 인스턴스에 클릭하여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스마트 캐릭터가 심볼화 돼서 화면에 배치되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를 왜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하단 사각형 안에 클릭하여 토마토 비빔밥과 검색을 각각 입력해줍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글자의 속성을 보시면 폰트는 비빔밥을 지정하고요. 키보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고 면은 K100을 적용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면에 동그랗게 돌아가는 글자의 형태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다시 한번 타이틀을 클릭하여 검색창에 토마토 비빔밥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입력한 후에 그 밑에 18포인트로 K100을 적용하여 글자를 입력해 놓습니다. 그리고 envelope distance를 클릭해서 태그를 컨트롤 눌러 선택 상태로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ance를 클릭하고 make withdraw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형태가 되게끔 왜곡을 하겠습니다. 아크를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100이 되도록 드래그를 하며 그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왜곡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단 디스플레이는 00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100일 때는 이쪽으로 동그란 아크리한테가 참고하셔서 디자인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여서 도출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타이틀을 이제 작업할 텐데요. 타이틀로 상단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끝나고 색깔을 입력합니다. 폰트는 타임즈 뉴로만, 스타일은 볼드, 크기는 60포인트, 색상은 화이트 10을 정한 후에 왜곡을 하겠습니다. 컨트롤로 글씨를 선택한 후에 분별로 빅소스를 클릭합니다. 메이크 위드 워드 클릭하여 스타일은 쉘 버퍼를 클릭하여 지금 모양처럼 왜곡을 하겠죠. 밴드는 20%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큐멘트 상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본 후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여 디자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들을 도큐멘트 왼쪽 한 장, 원점에 클릭하고 2020, 이곳을 입력하여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만든 다음 디자인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